가장 높은 수익은 소형주에서 나온다. 대기업이므로 잘못된 희망을 안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형주에 투자해야 유리하다. 최고의 수익률은 소형주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저는 정재진 프로님의 주식 스캐닝 전략 플러스 소형주 전략을 혼합해서 시가총액 100억 이상이 되는 기업을 시가총액 낮은 순으로 소트하여 하나씩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선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자의 선입니다. 제 영상 중에 보시면 자본금 1,000만 원을 5억으로 불리는 현실적 방법 검증이라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면서 퀀트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고요. 퀀트킹의 백테스트 기능을 통해서 추천된 종목을 가지고 제가 투자를 해보겠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아마 11월경이었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투자 방법은 어떤 조건값을 주고 그 조건값을 가지고 과거 데이터에 적용해봤을 때 얼마의 수익률이 나오느냐를 확인하고 그 수익률이 높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적용해서 발굴된 종목들을 투자하는 이 방법을 계량 투자, 퀀트 투자라고 하죠. 가치 투자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거는 사실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가치 투자에서 강조하는 조건값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고 단지 그 종목을 발굴해야 하는데 컴퓨터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를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주식 어플 화면을 그대로 캡처를 했고 매수금의 평가금의 보유 수량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가렸어요.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을 봐도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뭔가 자랑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종목을 보유했다고 해서 뭐 떼부자가 된 건 아닙니다. 일단은 저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소액으로 투자를 했고 절단 진양산업 2.47% 뭐 보령제약은 제가 퀀트 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건 아니에요. 일단 37.3, 태양금속 1.86, 사조오양 마이너스 0.25, 원일특강은 제가 SBI 인베스트먼트 14.41, 아주 IB 투자 50.88, 아이즈비전 1.15, 우리조명 0.67, 한국경제TV 2.14, 디오는 제가 이거 한 1년 전에 샀던 것 같은데 계속 그냥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넘어가고요. 자, 우리 기술 투자 마이너스 15.2, DGI 8%, HK 1.42, MPK 0%, KTPU 8.73, 네스엠 33.53, 자, 세진TS 59.29. 자, 세진TS는 80%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60% 정도 됐네요. FNS 테크 42.95, LDT 11.62, 디젠스 1.17, 자, 코이즈 77.53, TPC 글로벌 102.77%, 베셀 10.69, 신화콘텍 20.72, 6일 CNS 3.36, 슈피겐 코리아 1.91, 디지캡 마이너스 거의 10%, 네오오토 22.77, EDT 마이너스 20%, DKND 30.34, 여기까지네요.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11월 달에 투자했으니까 11월, 12월 거의 한 두 달 만에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지금 대세 상승장이긴 하지만 대형 우량주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소형주들이 투자에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은 항상 제가 영상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는 부자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저희 자산의 일부는 조금 더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에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따를 수 있어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지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위험도를 줄이면서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언제 한번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지금 수익률이 상당할 것 같다라고 해 주셔가지고 수익 인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컨트키 밸류 조건값 11월 종목 떴다고 해서 제가 얼마의 수익률을 보는지 실험해보겠다라고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달라고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종목명을 가렸지만 현재 좀 지났기 때문에 종목명을 공개하면서 수익 인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떤 조건값들이 사용되어졌냐 하면 분기 매출액, 그 다음에 분기 영업이익, 그 다음 분기 지배순이익의 성장률을 가지고 조건값을 돌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이 시가총액 하위 10%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은 소형주에서 나온다. 대기업이므로 잘못된 희망을 안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형주에 투자해야 유리하다. 소형주의 수익률이 상당하다는 것을 예전부터도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에게 큰 영감을 주신 정채진 프로님은 분기별로 보고서가 나오며 모든 기업을 쭉 스캐닝한다고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시가총액이 옆으로 2, 3년 기었거나 하락하는 주식 중에 PER이 10 이하이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증가율이 괜찮은 기업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조건값이죠. 뭐 PER은 아니더라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이 괜찮은 기업. 아까도 그 조건값을 퀀트킹 프로그램에 넣어서 종목을 발굴했죠. 어떤 노가다 작업을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대신 해준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최고의 수익률은 소형주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저는 정재진 프로님의 주식 스캐닝 전략 플러스 소형주 전략을 혼합해서 시가총액 100억 이상이 되는 기업을 시가총액 낮은 순으로 소트하여 하나씩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발굴 기준은 첫 번째, 시가총액의 기울기, 증감률과 영업이익의 기울기, 증감률이 차이가 많이 나는 기업. 즉,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인 주식들을 발굴해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트 공시 내용이 건전한 기업들. 소송이나 전환사채 발행, 경영권 분쟁 등의 이슈가 없는 공시 내용이 건전한 기업들 발굴해내고요. 세 번째,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네 번째, PER이 10 이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 PER이 50은 넘지 않는 기업. 다섯 번째, 부채 비율이 높지 않고 BPS, 주당 순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은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좋아야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이 조건값으로 150개의 기업을 쭉 훑었고요. 그 중에 눈에 띄는 8개의 기업을 빠르게 저의 적정 주가 체크리스트 자동화 파일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8개 기업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스카이 문스 테크놀로지, 한국주간, 코이즈, 우드투어리츠, 엔시트론, 글로벌 SM, 에이프론티어, 동원금속까지 일단 8개 기업을 후보군으로 정했고요. 네이버 금융으로 한번 쫙 봤는데,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하고 에이프론티어는 거래 정지입니다. 그래서 제외했고요. 그리고 사실 글로벌 SM이 너무 조건이 좋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중국 기업이라고 해서 패스했습니다. 자, 그럼 남는 기업들을 자, 이렇게 체크리스트 표를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적정 주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주가하고 영업이익의 기울기는 이 퀀트킹 프로그램을 보면 쉽게 알수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시가총액, 빨간색이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은 옆으로 기었는데 영업이익률은 어떠세요? 쭉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주목을 했던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일단 아마 그 유튜브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좋은 기업과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이런 소형주에 투자를 하실 수가 없어요. 워낙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소형주 취급을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같은 회사원들이나 뭐 주부, 대학생들은 금액이 적잖아요. 근데 빨리 불려야 되니까 이런 소형주에 투자를 하되 재무건전성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안정성을 조금 더 챙겨가실 수 있겠죠.